해마다 몸짱 달력을 제작해 화상 환자를 돕고 있는 소방관들이 올해는 두 달 만에 1억 2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사진 속 소방관들이 직접 병원으로 찾아가 환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처음 시작한 이후 올해도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달력의 주인공들 중 정옥일, 임효진 소방관을 사건 만장에서 만나봅니다. 네, 함께 사는 세상. 요즘 이제 연말을 맞아서요. 내년 달력을 준비하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뜻깊은 달력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소방관을 만나보죠. 오늘의 주인공이죠? 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리려니까 제가 좀 이렇게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멋지신 분들인데 이 중에서 이게 그 유명한 몸짱 소방관 달력 그 속의 주인공인데 오늘 정옥일 소방관 그리고 임효진 소방관 두 명입니다. 이 몸짱 소방관 달력이요. 2014년에 첫 선을 보였는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역시 시민들의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예, 저도 작아지네요. 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네. 그 모습인데 정옥일, 임효진 두 소방관이 몸짱 달력 제작에 참여하기로 결심한 계기를 들어볼까요? 19년도 버킷리스트가 제 몸을 한번 정말 멋있게 만들어보자 였던 거였는데 이왕 만드는 거 이렇게 화상 환자분 도울 수 있는 이런 몸짱 소방관 대회가 있으니까 이거를 나가면 좀 더 제 몸도 만들고 그분들도 도울 수 있고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도전을 하게 됐고요. 일단은 저희 소방관들은 화재 현장을 좀 많이 접하고 많이 접하다 보면 화재 현장에서 뭐 심하게는 뭐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그 동료들도 화상을 입어요. 이게 재활도 오래 걸릴 뿐더러 외상후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하게 오거든요. 사람들 앞에 설 때도 특히 얼굴 같은 데 다치면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소방관들이 같이 모여서 뭐 좋은 취지로 하니까 또 시민들도 많이 도와주고 그런 취지로 우리가 이제 소방관이다 보니까 화상 쪽으로 좀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달력을 몸짱 달력이죠. 이제 제작하면 몸도 만들고 이제 기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셈인데 두 분은 어떤 이유로 이런 선발대회에 참여하게 됐나요? 일단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정옥일 네. 소방관 같은 경우에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다랍니다. 그러니까 몸 정말 멋있게 만들어보시고 발음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몸도 만들면서 기왕이면 좋은 일로 좀 하고 싶었다라고 했고 주변에서도 원래 좀 건강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번 나가보라라고 권유가 있었다고 하고 임효진 소방관 같은 경우에도 아 이게 뭔가 좀 자녀들에게도 네. 멋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다고 해요. 그리고 45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더 나이 들기 전에 몸을 만들어보고 싶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저기 박 변호사도 비슷한 또래인데 내년쯤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떨지 싶기도 합니다. 오래 걸릴 거예요. 글쎄요. 글쎄요. 자신감이 없다는 건데. 저 사진을 보니까 무슨 영화 300 뭐 그런 네.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그런 몸짱들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몸을 만든다는 거 네. 실제 몸소 실천한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이게 아니 열심히 운동하면 저런 몸을 못 만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저렇게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 거치는 과정 그렇죠. 그 실천이 엄청나게 그렇죠.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정옥일 소방관 같은 경우는요 원래 체육과 출신이래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운동은 꾸준히 해왔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이 사람 이제 몸을 조각한다고 그러네요. 저 몸 만드는 거를 몸을 조각하는 거는 이제 이런 본격적인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한 6개월 걸쳐서 했다고 그러고요. 소방관들 일과표에 체력 단련 시간이 있답니다. 예. 있어야 될 겁니다. 소방관들. 그래서 그 시간 활용하고 또 대회가 있으면 좋은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퇴근 후에 집에서 운동을 했다고 예.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아 제가 제일 하기 힘든 겁니다. 이게 회식 자리를 이제 그 빠지는 겁니다. 예, 회식 자리의 그 유혹을 벗어나고요. 어쩔 수 없이 나가도 이제 그 주변에서 아 쟤는 대회 나갈 사람이니까 술이나 고기는 주지 마. 네. 네, 그래서 많이 배려해 주는 바람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 예. 임효진 소방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화재 현장에서 아마 필요성을 느낀 것 같아요. 소방관의 기본 장비가 20kg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장비 같은 것까지 착용을 하게 되면 40kg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동은 좀 해야 되고 그래서 하루에 3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운동을 했고요. 예, 예.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운동을 꾸준히
실천했다고 합니다. 예. 운동도 하지만 먹는 것 때문에 가장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힘들죠. 뭐 야채, 닭가슴살, 토마토, 그다음에 뭐죠? 계란만 먹더라고요. 해보셨군요. 아니 저는 옆에서 봤는데 예. 저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밥 먹고 싶어가지고. 상당히 지난한 과정인데 사진 찍는 모습 보면 포즈가 거의 모델 포즈거든요. 어.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바로 오종석 사진작가의 덕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몸짱 대회가 있고 나서 달력 차림 곧 이어졌었는데요. 재능 기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단순히 몸이 잘 나온 사진이 아니라 소방관들의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임효진 소방관이며 실제로 촬영 끝나자마자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다. 그리고 이렇게 딱 달력을 받아보니까 아유 나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아니 아빠 멋져 최고라고 하니까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하십니다. 예. 자, 이 몸짱 소방관들은 이제 직접 병원으로 찾아가 기부를 하면서 환자들에게 응원을 말을 전했습니다. 당시 느낀 보람 또 감동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 사실은 저도 기부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참석을 하고 촬영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번에 기부금 전달식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 행사에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진짜 저희가 기부금을 전달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수혜 받으시는 분들이 또 되게 감사하게 막 해주시니까 그런 거 보니까 진짜 아 잘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상이라는 게 뭐 한 번 치료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고통도 많이 따르고 흉터도 많이 치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이 자라잖아요. 자라면서 이제 몸이 커지니까 아이들은 많이 힘들죠. 뭐 어제도 그 레고 같이 만들었거든요. 화상 환자 어린이하고 같이 친구들은 많이 밝은데 몸이 안 좋으니까 병원에 갇혀가지고 치료받는 거 좀 마음이 아프던데 치료비라도 도울 수 있어서 기분이 좋죠. 여러 이제 재난 사고가 있지만 특히 이제 불과 관련된 사고 네. 소방관들이 그 역할을 하는데 또 이제 화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줬다고 하니까. 네. 참 뜻깊은 일이죠. 이 판매 금액, 판매 뭐 금방 되죠. 저 달력 저도 사고 싶은데요. 이 잘 팔려가지고 이걸 갖고 산타 복장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전달을 했다 그럽니다. 그 수혜 그 환자들한테 전달을 해서. 근데 사실 몸 만들 때는 그걸 몰랐대요. 그냥 아, 뭐 밥 안 먹고 이제 운동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기부금을 전달하면서 이 환자들이 울기도 하고 눈물을 글썽거리기도 하고 너무 고맙다. 이 얘기 들었을 때 참 내가 좋은 일 했구나. 몸도 만들고 또 기부도 하고 그때가 가장 뿌듯했다고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임효진 소방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동료가 큰 화상을 입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돕는 환자들 중에는 사실 소방관들의 동료도 있는 겁니다. 임효진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이 소방관분들이 우리 불나면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 절대 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소방관분들은 장비 무게 때문에도 그렇고 또 빨리 올라가야 되니까 엘리베이터를 타신답니다. 근데 이게 불이 난 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려버리면 화재 화마를 덮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그래서 피부도 피부지만 기도 손상이 와서 말을 못할 정도로까지 고통을 겪었다고 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안타까워하고 뭐 도움도 주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저런 일에 자발적으로 나섰던 거죠. 이 정호길, 임효진 두 소방관은 시민들에게 이제 감사 인사를 또 화상 환자들에게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랑 안 마주치시는 2020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랑 안 마주쳐야 아무 일 없는 거잖아요. 저희랑 마주치시면 뭔가 저희가 도와드리는 건 좋은데 저희가 안 도와드리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부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상 환자분들은 뭐 워낙 힘드시기 때문에 항상 용기 내시라는 말밖에 못할 것 같아요. 화상 환자에게 희망을 이라는 구호가 있거든요. 저희 그 구호가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희망을 가지시고 또 계속 재활에 힘을 쓰시면 아무래도 또 정상적인 생활 궤도에 올라오실 것 같으니까 힘들더라도 더 힘내셔가지고 다시 자기 생활에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주는 달력인데 시민들의 반응도 뜨겁죠. 뜨겁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랑 안 마주치는 게 무탈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매일 마주쳐야 합니다. 달력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실물을 만날 일은 없겠지만 이 달력은 정말 멋집니다. 2014년에 처음 제작됐다고 말씀드려서 이번이 여섯 번째인데 처음에도 2015년 달력이었어요. 그때 완판됐고요. 아주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해마다 그렇고 올해도
10월부터 이미 팔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판 네. 중이에요. 그런데 두 달이 채 안 된 시간 동안 지금 매출은 1억 2천만 원. 적지 않습니다. 연말까지 더 아마 추가 수익이 나올 것 같고요. 예, 예. 이 시민들의 반응에 모두 다 너무 놀라워하면서 우리 달력을 이렇게까지 애용해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도 달력을 구매할 시기이니까요. 연말 연초까지 굳이 달력이 예. 필요하시다면 이 몸짱 소방관 달력 애용해 주시고 1년 동안 보시면서 지금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죠. 소방관들의 노고에 저 사진을 볼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네. 소방관들 좋고 시민들 좋고 안전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진 봤지만 소방관의 일이 이제 화마와 네. 싸우는 일 그럼요. 아닙니까? 가장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또 이렇게 소방관들이 자신의 몸을 만들어서 몸짱 달력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화상 환자들을 돕는다고 하니까 정말 뜻깊은 얘기였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끝으로 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